그라나다는 스페인을 찾는 이들에게 꿈의 여행지입니다. 그라나다. 오래된 도시는 긴 역사의 부침을 기억하며 과거의 유산들로 고색창연합니다. 특히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이슬람 문명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죠. 그 중에서도 저 붉은 성 알함브라 궁전은 그라나다의 심장. 아, 지금 보시면 저 앞에 그 너무나 유명한 그 알함브라 궁전이 한눈에 이렇게 보이고요. 바로 그 앞으로 이렇게 하얀 벽을 가진 이 마을들이 그 예전에 그 알바이신지구라고 해서 그 아랍이 한 800년을 이제 지배를 했었거든요. 그때 유대인들과 이제 아랍인들이 모여 살던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기로 내려가면 골목골목 하나하나가 참 예쁘고 네,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라나다는 이슬람교도들이 점령하면서 붙인 지명인데요. 실제로 그라나다는 석류를 뜻하는데 붉은색의 색감이며 오밀조밀 둥그런 도시 모양이 석류를 그대로 닮았답니다. 특히 이 그라나다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요새 그 도시들은 막 빨리빨리 이렇게 변하고 그러는데 이곳만 오면 참 마음이 편해지는 게 옛날 그대로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언덕 위에 동화 같은 궁전 알람브라. 붉은색을 띠는 궁은 이름도 붉은 성이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에 존재했던 마지막 이슬람 왕조의 유산.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까지 지어진 이 왕궁은 기하학적인 아라베스크 문양과 정교한 모자이크로 그들 무어인의 예술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듯 정원과 연못을 지어서 발 디딛는 순간순간 조금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궁전은 아픈 역사를 남깁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던 그해 스페인 페르난도 2세의 공격을 막지 못한 이슬람 왕은 이 아름다운 궁전을 내어주고 아프리카로 떠났답니다. 이 땅에 꽃피운 이슬람 문화를 간직한 채 홀로 선 비운의 궁전 알람브라. 그 고된 역사가 있기에 궁전의 붉은 빛이 더 아름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여기가 그 나바스라는 거리인데요. 그 그라나다에서는 그 따빠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지금 뭐 평일 밤인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Hola. Esta restaurante muy típico. Muy típico. Ah. Especialista. Muchos años. Muy famoso. Muchos años. Solo aquí hay mucha gente. Muchos años. Muy antiguo. Ah. 정말 소문난 식당이 맞긴 한가 본데요. 어, 사람 정말 많다. 시골 작은 선술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따파스. 우리 음식 문화에서는 조금 생소하죠. 좁은 테이블에 자리를 만들어주는 인심 좋은 사람들. 따파스의 종류는 그야말로 수백 수천 가지. 어떤 재료, 어떤 방식으로 만든 음식이든 작은 접시에 올려내면 그대로 따파스가 됩니다. Una pregunta, un permiso. Dentro. Gracias. Gracias. Ya. Es lo que se mancha la mano. 아, 그냥 여기는 한번 이렇게 그냥 지나갔다만 와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예, 그냥 주고. 아, se pone a llover. 이 시장이 반찬이라고 너무 맛있네요.
Muchas gracias. Nada. Toma, prueba una. Ah, sí. Salud. Salud. Sí, gracias. 오래된 도시의 골목. 소박한 음식과 맥주 한 잔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됩니다. 이제 그라나다를 떠나서 지중해 곁을 따라 이어지는 300여 킬로미터의 태양의 해변 코스타 델 솔. 그 위에 점점이 박힌 눈부신 마을들을 찾아갑니다. 눈길 닿는 것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이 길은 코스타 델 솔. 태양의 해변이라는 낭만적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강렬한 첫인상을 안겨준 마을은 프리일리아나입니다. 문득문득 백색의 도시들이 태양을 받고 앉아있죠. 산 능선에 오밀조밀 앉은 하얀 마을은 입소문 덕에 스페인의 산토리니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죠. 이곳은 그리 바쁠 것 없는 세상. 욕심껏 달려오다 보니 여유라는 단어는 배낭 깊숙이 넣어둔 터였습니다. 잠시 가던 길 멈추고 돌아보게 하는 이 봄빛 가득한 골목. 이 마을들이 참 예뻐요. 이렇게 하얀색 벽하고 파란 하늘하고 또 이런 문들의 하늘색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집마다 화분 하나씩들 이렇게 놔두고 이곳에 살면 뭐 누구나 다 이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우리네 어머니들, 겨운에 묵은 이불 호청을 뜯어서 깨끗이 빨아 널어놓듯 이곳 프리힐리아나도 구석구석 봄단장이 한창입니다. 아기 hay antiguo, muy antiguo. Y ahora hay un ministerio de eso, de políticos que dice que solo puede pintar frigiliana blanco. Una ley, lex solo blanco. 언제부터 이곳은 이토록 눈부신 하얀색이었을까요? 한때 이 마을은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되었다는군요. 도란도란 정겨운 마을. 집집마다 꽃을 가꾸고 골목을 단장해온 사람들. 그 속에 깃든 정겨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일 겁니다. 여기 이렇게 빵을 걸어놨어요. 아, 이게 아직 따끈따끈한데요? 예, 이거 보니까 배고파지네. 그러니까 우리 뭐 우유 배달하듯이 여기 이렇게 걸어놓나 봐요. 올라. 어느새 시장기가 돌았습니다. 올라. 올라. Buenas. ¿Cómo está? Bien. Muy bien. Ah, soy de Corea. Ah, muy bien. Ah, no, no pasa nada. ¿Puedo comer algo? Ah, sí. ¿Y si están en Priliana eso do Bachiburu Sumunangos indeo? ¿Qué odie do Pulsuom Nun Bal Jongyong el Kamsangal Suitangosi Buopoda Berio Jogimida? ¿Puedo ver la cocina? Sí, pase. Ah, gracias.
Muy bien. Vamos a preparar. Almendra. Sí. Ah, 스페인도 지금 여기 막 마늘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도 마늘을 되게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뭐 그런 다른 점이 없죠. 아. Hola. Su madre. Sí. Hola. Encantada. Vale. Soy de Corea. Muy bien. ¿Cómo se llama usted? Me llamo Rosario. Rosario. Sí. ¿Usted dueño de este restaurante? Sí. Bueno, yo ya jubilada, dueña, dueña mis hijas. Sí. De cuatro que tengo. Su hija. Sí, mira. Cuatro hijas. 야, 이렇게 가족이 요리를 하니까 정말 맛있겠다. 우와, 씨. 이거야? 씨. 이따 빨아다. Luego después agua y bueno. Claro, pero bueno, sí. Prometida, la montaña friuliana y la huella. 뭐니 뭐니 해도 집밥이 최고라고.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다시 내 딸에게로 이어진 가정식. 어머니의 손맛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훌륭한 요리 비법이 아닐까요? 으깬 감자 요리와 염소고기 그리고 마늘향 가득한 특별식입니다. 플라토 부에니시모. 네. 아, 아이고. Muy bueno. 어머님이 직접 이렇게 서빙을. Muy bueno. 와, qué bien. ¿Cómo se llama ese? Cabrito. Cabrito. Con papas a lo pobre. Sí. Y aguacate. 한 접시 가득 프리힐리아나의 풍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마늘이 많이 들어가서 전혀 느끼하지 않고 시골에 그 약간 약간 투박하지만 그 아주 깊은 맛이 있어요. 콘훈토? Sí. Mira. 3 2 1 밤의 장막이 걷히고 빛을 그려모으는 시각. 검푸르던 바다에 황금빛이 떠오릅니다. 모든 것이 축복받은 땅. 코스타델솔의 맑은 아침이 시작됩니다. 아직 관광객들이 몰려오기엔 이른 계절이라 그런지 해변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습니다. 여기가 그 태양의 해변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절에 이렇게 또 느끼는 느낌은 약간 그 포근한 이제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네. 저도 그 지중해에서 일출은 처음 보는데 진짜 주위에 가족이나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이 보석처럼 박힌 코스타델솔의 마을. 프리힐리아나에서 20분 정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네르하를 만나게 됩니다. 야. 산 능선을 빼고 오기 채운 하얀 마을이 쪽빛 푸른 지중해와 처음 눈맞춤하는 이곳. 지금 여기 온 곳이 그 발콘데 에우로파라고 해서 그 유럽의 발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예전에
그 알폰소 12세, 그러니까 스페인의 예전 국왕이었죠. 그 국왕이 와서 이곳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 여기를 유럽의 발코니라고 이름을 지어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지어진 이름이라고 해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발코니예요. 팔을 쭉 내민 것처럼 바다로 뻗어나간 지형이 정말 발코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중해와 아름다운 코스타델솔, 그리고 백색 도시의 풍경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여행의 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유럽의 발코니에 모인 모두의 마음은 같을 텐데요. 네르하는 아랍어로 풍요로운 봄이라는 뜻. 나른하고 여유 넘치는 이 바닷가 마을은 사시사철 봄인 것 같습니다. 태양의 축복을 듬뿍 받은 코스타델솔. 연평균 기온이 섭씨 20도를 웃돌고 1년 중 320여일이 쾌청해서 이 계절에도 해수욕을 즐기는 이들이 있답니다. 너 프리요. 추울 것 같은데. 야. 오. 아니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수욕을 해서 따뜻할 줄 알았는데 발이 시려워요. 야, 근데 진짜 시원하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시계토끼 마냥 늘 종종거렸던 마음. 모든 것을 품은 바다 앞에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이제 네르하에서 동쪽으로 50km. 해안을 따라 달리다 보면 코스타델솔의 중심도시이자 스페인의 나폴리라고도 불리는 말라가를 만나게 됩니다. 낙원의 도시여, 너는 하늘 아래와 물 위, 또 하늘 사이에서 지배하는 이와 같구나.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스페인의 시인 비센테는 말라가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마치 도시를 지키듯 서 있는 거대한 요새와 성터.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무어인들이 지은 아랍 문화의 흔적입니다. 이쪽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옛날 병사들이 뭐 총이나 활을 쏠 때 예. 어느 방향으로나 굉장히 좁아서 그 한 부분만 이렇게 보일 줄 알았는데 다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11세기부터 14세기에 걸쳐 지어진 난공 불락의 성. 복잡하게 보이는 이 구조물은 지금도 보존 상태가 뛰어납니다. 이야. 딱 한 사람만을 위한 길인 것 같아요. 예. 예전에야 이곳에서 막 병사들이 뭐 수많은 그런 전쟁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참 예쁘네요. 이곳은 말라가의 지붕 히브랄파로, 산에 있는 등대라는 뜻입니다. 알카사바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어인들은 14세기 무렵 이 길고 튼튼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곽을 따라 한 바퀴를 돌다 보면 어느새 눈앞에는 지중해의 푸른 바다와 말라가 시내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를 층층이 쌓은 도시. 그 덕분에 말라가는 풍부하고 매혹적인 풍경을 위대한 유산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말라가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요. 파블로 피카소. 그의 고향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 여기가 피카소가 태어난 집이에요. 실제 피카소의 생가가 있는 곳이에요. 그가 태어나서 말라가에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도시 곳곳에는 피카소를 기억하며 다양한 흔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미술의 거장과 나란히 앉아보는 영광도 누립니다. 바로 저 뒤쪽에 피카소 생가가 있는데 이 앞에 피카소 동상을 보니까 마치 집에 이렇게 있다가 앞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생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야, 멋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장중한 관악대 울림이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게 그룹보에 게 그룹보에 Cautivo de militares? No. De vaya vacina. Ah, cautivo. 관악대의 연주에 맞춰 묵직한 걸음을 옮기는 이들. 거대한 성괴는 장정 150명이 들어야 겨우 옮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상을 옮기는 이 성스러운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부활절이나 성주간이면 이곳 말라가에서는 대규모 인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상을 옮기는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더욱 특별하다고 합니다. Pues porque hoy se conmemora el 75 aniversario de la talla del Santísimo Cristo de los Milagros. Y pues es un día importante para usted. Es un día muy especial para nuestra cofradía. 켜켜이 세월을 안고 있는 도시. 말라가에도 어느덧 어둠이 내립니다. 길은 코스타델솔의 남쪽 끝자락, 지브롤터 해협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칼로 벤 듯 깎아지른 바위산이 가까워질 무렵, 어느덧 국경에 닿습니다. 저쪽이 이제 영국군이네요. 여기는 스페인. 이곳은 스페인 속의 영국령. 국경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굿모닝. Hi there. Yes. Brilliant. And yours? Excellent. Thank you for Spielberg. Brilliant. Have a good day. Enjoy your visit. Thank you. Bye-bye. Bye-bye. I like Kia Motors. 저는 그래도 국경에서 좀 이렇게 좀 심각하게 볼 줄 알았는데 아주 아주 이렇게 밝으시고 기분 좋게 아주 국경을 통과했네요. 이제 영국 땅에 들어왔어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다른 걸 못 느끼겠는데요. 그냥 한 발짝 이렇게 넘어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이베리아 반도 남단에 위치한 지브롤터.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 정도인 이 땅은 수많은 침략과 쟁탈전이 벌어졌던 곳인데요.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인구 3만의 지브롤터. 스페인의 끝자락이지만 1704년 영국이 점령한 이래 영국 땅으로 오랜 세월 살아왔습니다. 스페인인지 영국인지 잘 모르겠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걷다 보면 뭐 영어 들리고 스페인어 들리고 반반씩 막 이렇게 들리니까 참 묘한데요. 우선 해협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로 향했는데요. Otra vez. Gracias. Gracias. Buenos días. Hola. Son amigos. Familia. Familia. Hermana. Tres hermanas. Tres hermanas. Wow. Tres hermanas y tres primos. Three sisters. ¿Han venido primera vez? Sí. Ah, sí. Yo también. Sí. Los coreanos son los mejores escaladores del mundo. Subieron al Everest los primeros. ¿Ah? Al Everest. Ah,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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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í. 해발 426m의 바위산으로 향하는 케이블카 안은 어느새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드디어 유럽의 끝자락에 닿은 순간. 와. 좁은 해협의 거센 바람이 온몸을 파고듭니다. 로마 시대 이후부터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민족들이 호시탐탐 노린 이곳. 711년 이슬람 지도자 타리크가 점령하면서 이곳은 타리크의 산이라는 뜻의 자발 타리크라고 불렸고 이것이 지브롤터의 기원이 됩니다. 멀리 아프리카의 모로코와 해협을 사이에 둔 지브롤터. 영국의 소유가 된 이후에도 이 작은 땅을 둘러싼 영토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영국이 왜 이 지브롤터 이제 영토 때문에 좀 민감한지 알 것 같아요. 정말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것 같아요. 지브롤터를 되찾기 위한 스페인의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지난 1967년과 2002년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95%가 스페인의 귀속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니 그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Hola. Ahí están los monos. Ah, sí? Ah, 저쪽에 원숭이가 지금 있대요. 그래서 Hola. 오! 야, 이 잡아주고 있네요, 원숭이가. 야, 저렇게 한가롭게. 아유, 꼬맹이다, 꼬맹이. 아이, 귀여워. 이곳 지브롤터의 명물, 야생 바바라 원숭이. 북아프리카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는데요. 야, 이 녀석들은 어떻게 이곳까지 왔을까요? 아, 여기가 이제 섬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차로도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있지만 그래서 예전에 그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 애완용으로 가져왔던 원숭이 이제 몇몇 마리들이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나중에 늘어서 지금 이렇게 원숭이가 이 산 위에 굉장히 많아졌대요. Bad boy. He reached in your pocket. Yes, he did. Ah, it's yours. Yeah. Wow. 아, 이분 주머니에 있던 과자 봉지를 확 뺏었대요. 때로 바바라 원숭이들은 관광객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 다 열었어. 끊으면 안 된다, 이거. 네, 클렌즈야. 이거 끊으면 안 된다. 끊으면 큰일 나요. 미안해. 화내는 거 봐. 호기심 많은 녀석이 제작진의 카메라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지중해와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좁은 해협. 그 끝자락에는 손 닿을 듯 가까이 아프리카 대륙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이곳은 그 예전에 그 유럽의 최남단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그 따리파 요 바로 옆에 따리파라는 지역이 조금 더 남단이긴 한데,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아, 유럽의 제일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정말 저 바다 건너 보면 그 아프리카 땅이 이렇게 손에 잡힐 듯이 보여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를 보면서 이제 많은 그런 아프리카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뜨거운 정복의 욕망이 일렁이던 바다. 좁은 해협에는 끊임없이 바람이 입니다. 장장 300여 킬로미터의 코스타델소를 달려와 만났던 이베리아 반도의 끝자락. 그 눈부신 일몰과 마주하며 태양의 해변과 작별을 나눕니다. 정열의 나라 스페인. 일찌감치 차가운 겨울을 걷어내고 봄 기운으로 가득 채운 안달루시아가 그리워서 한달음에 달려간 곳입니다. 마드리드에서 다시 남쪽으로 500여 킬로미터를 달려 안달루시아의 심장 안테케라로 향합니다. 안테케라. 그 옛날 로마 사람들은 이 도시를 안티카리아, 고대라는 뜻으로 불렀답니다. 적어도 5000년의 역사를 훌쩍 넘긴 고대 도시. 옛부터 지리적 특성 때문에 안달루시아의 심장이라고도 했죠. 이 안테케라는 지도상으로 보면 뭐 세비야, 그라나다, 코르도바 그 중간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엔부터 아주 중요한 그 교통의 그 요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치면 뭐 천안 삼거리 그런 곳이었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곳에 그 고속 철도가 지나간다고 해요. 올라 부에노 디아스. 네, 로테리아노? 네. 아. ¿Qué significa eso? Iniciativas turísticas son distintos establecimientos, sí. gastronomía y demás de la provincia. Ah, yo 자리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여행객들의 그 그런 길이 시작되는 곳이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표시를 해놨네요. 이제 길은 문명을 벗어나 자연으로 향합니다. 안테케라에서 남쪽으로 15분 정도 달려가면 기암괴석의 향연, 엘토루칼 자연공원과 만날 수 있습니다. 우선 문명의 짐들은 모두 벗어두어야 자연공원으로의 입장이 가능합니다. Hola, buenos días. Buenos días. Soy de Corea. Ah, muy bien. ¿Cómo te llamas? Jorge. Ah, Jorge, soy Na. Sí. Oh, viene mucha gente. Sí. Bueno, son más cortos o más largos. El terreno aquí es todo piedra. Sí. Es el paisaje kárstico más importante de Europa. Ah. Entonces, pues muy importante en Europa. Sí. 허허로운 안달루시아 평원에 불쑥 솟아있는 바위산들. 온전히 두 발로 가야만 닿을 수 있는 이곳. 거대한 문명의 흔적을 찾아 나선 탐험가의 기분이 이랬을까요? 아, 정말 다른 세상 같네요, 다른 세상. 이 땅에 흐른 시간은 무려 2억만 년. 그 옛날 이곳은 바다였답니다.
공룡이 살았다는 주라기 시대. 바닷속 땅이 솟아오르면서 석회질의 바위들이 하얗게 제사를 드러냈죠. 그리고 무수한 세월의 풍파에 켜켜이 주름진 바위들. 인공의 힘이라고는 전혀 덧대지 않은 순수 자연의 위엄. 인간도 잠시 구름처럼 다녀갈 뿐입니다. 와, 이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깎였으면 이런 모양을 했을까요? Esto es para, para ves que hay, hay estratos que son más ricos en caliza sí. y el agua lo disuelve más rápido, sí, lo erosiona y por eso se van formando estas líneas. 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켜켜이 이렇게 나뉜 이유가 이제 이 부분은 딱딱한 부분이고 이제 요 중간에 들어간 부분은 그 석회질로 더 물에 잘 녹는 그런 걸로 돼 있어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비가 오고 물을 맞으면 고 점점 녹아내려서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나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사람의 셈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을 견뎌온 바위산. 아니, 어쩌면 솟아오른 것보다 깎여온 시간들이 더 고된 세월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와, 정말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 그 모양을 다르게 본다는데 보면 저는 이게 다 사람 같아요. 사람 얼굴. 서로 이렇게 등지고 막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람 얼굴 같아요. 기묘한 암석들이 청탑인 듯 병풍인 듯 그렇게 버티고선 이곳. 수천 수만 번을 망치로 두드리고 정으로 쪼아낸들 이보다 더 정교할 수 있을까요? 자연의 장막 덕분에 이곳의 터줏대감들은 저 야생동물들이네요. 세월을 켜켜이 지고 있는 병풍바위들을 지켜보고 건너라면 어디선가 공룡도 한 마리 나올 법한 분위기입니다. 자연이 채운 이 땅은 길도 의미를 잃는데요. 불쑥불쑥 튀어나온 돌뿌리의 채이기 일수죠. 걷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La punta, la punta hace que no se... Escucha, y le decía yo a mi marido, nos teníamos que haber comprado un bastón de esos con pincho. El pincho va de... Buen viaje. 수억 년을 건너 도착한 바위의 시간 여행. 저는 또 다른 의미의 기적과 마주했습니다. 다시 지중해 해변을 거슬러 330km 떨어진 그라나다주의 작은 도시 과딕스로 향합니다. 해발 1100m 과딕스 고원, 그 산허리춤에 자리 잡은 도시. 여느 스페인의 도시가 그러하듯 로마인의 거주지에서 다시 이슬람 문화를 거쳐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온
그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바딕스라는 이름도 생명의 강이라는 뜻의 아랍어 와디에시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특히 이곳은 산허리를 파서 만든 동굴집으로 유명합니다. 자연을 그대로 끌어안은 집. 그래서 더 정겹습니다. 올라 부에나스. 올라. Buenos días. Ah, muchísimas gracias. Muy bien. Muy bien. Ah. José el marido. Mucho gusto. Buenos días. José y María. Ah, por detrás. Sí, por detrás. Muy buen paisaje. Ahora mismo estamos en el tejado de la cueva de María. Ah. Seríamos El cerro es el tejado de la cueva de María. 아, 집의 옥상이 이렇게 바로 뒷동산처럼 돼 있어서 아, 그냥 뭐 기분이 안 좋고 그럴 때도 여기 올라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Sí. 아, ¿desde cuándo vives aquí? Yo he nacido en aquella cueva. Se llevan la comida. 1세기경부터 존재했던 마을. 그곳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아저씨의 삶은 그리 바쁠 것도 그렇다고 아쉬울 것도 없어 보입니다. 옛날에는 요 앞에 바로 광장에 같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뭐 감자 요리를 싸오고 저 집에서는 뭐 다른 또 요리를 싸오고 집집마다 다 하나씩 준비해 와서 요 광장에 모여서 다 저녁 식사도 하고 그랬었대요. 묵은 것이 가지는 정겨움이랄까요? 오래전부터 떠돌던 집시들의 안식처. 이제는 그들의 남루한 삶이 오히려 빛나 보입니다. 우리네 시골 마을처럼 이웃사촌끼리 정을 나누며 사는 이곳. Hola, buenas. 예, 약간 그 예, 생긴 게 예, 집시분들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Sí, sí. Ah, podemos ver. Sí. Ah, gracias. 그 안에 보고 싶냐고 그러셔 가지고. Ah, gracias, señora. De nada, hombre. 오, perros. 아, gracias. 와. 와. 네. 아, 진짜 진짜 시골집이다. 예. 인심 좋은 아주머니 덕분에 동굴집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집안이 넓어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계속 방이 나옵니다. 무초 habitaciones? Sí. ¿Cuántas habitaciones? Por lo menos ocho habitaciones. ¿Ocho habitaciones? 와, 저는 그냥 방 하나 뭐 한두 개인 줄 알았는데 방이 여덟 개래요. 와. 저는 달콤한 잠을 잘 것 같은 이 침대방이 제일 부럽네요. 여기가 이제 주무시는 방, 안방이네요. 네. 계속 세계. 아. 야, 정말 여기서 자면 아무 소 밖에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요. 와, 정말 잠 잘 오겠어요. 아. 아. 와, 여기는 옷장. 그러니까 이 집의 옷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방도 허투루 쓰는 법 없이 세간으로 채워져 정이 묻어납니다. 아, aquí no tiene luz. 아, 여기는 지금 불이 없대요. 예, 여기까지만 불이 들어와 있고.
En la foto, ¿qué foto? Su familia. Ah. Todos son sobrinos de ella. Por lo menos este es mi nieto. Ah. Este es mi nieto. Ah. Yo vivo, esta es la casa de mi hijo. Ah, yo su hijo. Allí más frente, vivo más lejos que ah. Yo vivo enfrente de ellos. 아, 여기는 이제 이분의 아들이 사는 집이래요. 근데 이제 바로 옆에 이제 이분이 사신다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사나 봐요. 예. En verano muy fresco. Aquí en el verano muy fresquito. 아. Y en invierno calor. 아. Cuando voy a Valencia yo me gusta estar más al orgulloso de estar aquí. Porque allí en Valencia lo que pasa es que estás allí y estás metido en un piso y no estás como el desahogo que vas para arriba, vas para abajo. No es como esto. Esto es más suave. Vamos para allá, a ver. Hacer la comida. Sí. Muchísimas gracias, señora. Un besito. Adiós. Adiós. Ya lo tengo yo para acá, que ya se hago el papeo. Ah, sí. Viene de la escuela y tú te vas. Claro. Adiós. Can편하고 빠르게 삶의 모습을 바꿔가는 요즘 묵묵히 세월을 쌓은 마을. 길은 그렇게 또 하나의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와, 이 마을에서 조금 올라왔는데 이렇게 전혀 다른 풍광이 펼쳐지네요. 와, 저기 시에라 네바다 그 산맥이 이제 벌써 봄이 이제 와가는데 아직도 저렇게 눈산이 설경유적 펼쳐져 있고요. 시에라 네바다, 눈 덮인 산맥이라는 뜻인데요. 이름 그대로 서늘한 만년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최고봉이 해발 3,481m. 거대한 시에라 네바다의 풍경도 이곳 과딕스에서는 소소한 일상의 풍경이 되어 무심하게 흐릅니다. 너무 높아서 눈도 녹지 않는 산. 과연 정상에 설 수 있을까요? 손에 닿을 듯 가까이에 있는 산이지만 겹겹의 봉우리와 협곡을 두른 시에라 네바다는 인간에게 쉬운 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누군가의 어제와 오늘이 다져놓은 길이 산 능선에 실선처럼 걸려 있습니다. 실낱 같은 길 위에서 제일 반가운 건 점점이 앉은 마을들. 물인심도 좋은데요. 진짜 시원하다. 이 시에라 네바다 이쪽의 마을들은 항상 이렇게 뭐 길 가나 어디든 이렇게 물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이 스페인에서도 그 물 마시기로 굉장히 유명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저 눈산에서 내려오는 걸지 어디서 내려올지 참 궁금한데요. 시원한 물맛에 어느 시인의 마음도 빼앗긴 걸까요? 시 한 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들었던 것처럼 그 샘이 요동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바로 뭐 그 음악이 이렇게 젖어들어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하네요. 아, 이 물 마실 때도 아주 이런 시와 함께 물을 마실 수 있는. 아,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물 떨어지는 소리가 음악 같아요. 워낙 두메산골이라 이 마을은 스페인 사람들도 잘 모른다는군요. Hola. Hola, buenos días. Ah, está preparando. Está preparando. Sierra Nevada를 오르기 위한 첫 관문인데요. Yeah, we just come up from the top of the mountain. Ah. The weather is very good. It is terrible on the top. Ah, top is terrible. It is too warm. Yeah. So the snow it is all melting. Ah. And so it's very very windy in the mountains at the moment. So today is dangerous. Ah. But maybe tomorrow the conditions will improve. Ah.
떠나온 사람만이 아는 가슴 벅차오름. 서로를 응원하며 출발합니다. Have a nice trip. Thank you. Bye bye. 해발 3,481m의 정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중턱까지 가볼 요량의 길을 나섰는데요. 들리는 것은 산자락을 채우는 마른 바람 소리와 제 숨소리가 고작입니다. 야. 와. 와, 정말 아름다워요. 눈높이를 맞추고 선 봉우리들. 그 아래 둥지처럼 앉은 하얀 마을. 두 발로 묵묵히 오르는 이를 위해서 산이 슬쩍 내어주는 선물 같습니다. 층층이 쌓은 만년의 눈. 구름도 산을 넘지 못하고 머무는 시에라네바다. 찰나 같은 인생에서 수만 년 변함없는 산은 때로 스승이 되어줍니다. 산 중턱에서 하얀 마을이 저 뒤에 시에라네바다 산맥하고 너무나 잘 어울려서 지금 저 모습은 진짜 그 인간과 그 자연이 꼭 하나 된 것 같은 그 너무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시 보면 중턱에 이렇게 이 하얀 마을이 눈이 녹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광경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산길을 더듬어 올라 만난 자연의 비경. 그 아래 부려놓은 인간의 삶도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집니다. 홀로 걷다 보면 문득 만난 이정표에도 반가운 법이죠. 아, 이제 그 마지막 마을 그 카필레이라에서 2km 정도 그러니까 걸어왔는데요. 지금 대피소까지는 7km네요. 예. 꼭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17km라고. 근데 뭐 17km로 처음에 봤다가 자세히 보고 7km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알프스를 제외하면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 시에라네바다. 그 변화무쌍한 먹구름이 몰려와 비가 한바탕 쏟아질 기세인데요. 종일 구름을 두르고 있는 만년의 설산. 안타깝지만 봉우리를 앞에 두고 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 위에 거미줄처럼 그어진 길. 목적도 치열함도 경쟁도 사라진 이 순간 그저 길 위에 나만이 있을 뿐입니다. 초행길을 가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 들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또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는 것과 반대로 또 이제 많이 실망도 하게 되고 뭐 정말 이상한 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 또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길이 신비로운 이유는 그 길이 아름답다기보다 그 길을 걸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록 뭐 잘못된 길이라도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 하나가 작은 이야기 하나가 그 길 위에 또 올려지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스쳐가는 모든 것은 길이 주는 선물. 제가 걸어갈 이 길은 또 어떤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가슴 두근거리는 여정을 기대하며
시에라네바다. 아름다운 설산과 작별합니다. 복닥복닥 일상에 치여 살다 보면 짐을 꾸리고 떠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페인인걸요. 삶에 지치다 보면 때로 자연이 큰 위로가 되는데요. 안달루시아의 숨은 보석, 도냐나 국립공원으로 갑니다. 지루하리만치 지평선과 눈맞춤하다 보면 이윽고 자연의 땅, 도냐나 국립공원에 도착합니다. Hola, buenos días. Buenos días, Galán. Ah, soy de Corea. Soy, me llamo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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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면적과 맞먹는 도냐나 국립공원. 자연 성지를 순례하려면 이렇게 투어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Llegamos a Marisma, el espacio este más grande de Doñana. Vale. Bordeamos unos kilómetros y después ya cruzamos todo el sistema de dunas móviles. Bajamos a la playa, 7 kilómetros de vuelta por la playa hasta la urbanización y la carretera ya al centro. 아, poco frío, ¿no? Ah. 저는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 특수 차량을 탔습니다. 하나, 요. Dile a aquella gente que se pongan derecho, coño, que parecen turistas. Son los más grandes. Hey, ¿qué pasa? ¿Estáis saliendo otra vez a caballo o qué? Estamos ahí liados repasando los corrales de las dunas que están saliendo ganado nuestro para allá. 도냐나 국립공원의 관리인들은 말을 타고 다니네요. 도냐나 국립공원은 람사르 습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자연의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De la Corea buena. Que vamos a hacer una visita ya. Nos veremos a las dos y pico. Saldremos por aquí. Okay, la marea. 드디어 그 속살과 마주하게 된 순간. 세비야에서 대서양으로 흐르는 과달키비르강의 하구의 도냐나는 스페인 최대 국립공원인데요. 유럽 최대의 습지로 50만 마리의 물새들에게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징검다리가 되어줍니다. 모래 언덕이며 목초지, 습지 등 다양한 서식 환경이 자라나 야생 동물의 낙원이 됩니다. Y ahí puede que haya más ciervos también ahí enfrente. Ahora lo vamos a buscar. 마음에 다가가고 싶었지만 사슴의 느긋한 산책을 방해한 것만 같아서 괜스레 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야, 정말 평화롭다. 저기 있어요. 가끔씩 아프리카에서 사는 영양이나 멸종위기의 이베리아 살쾡이도 만날 수 있답니다. ¿Queréis que hagamos entonces? Vemos un sí. poco las huellas, ¿no? Ajá. Mira, pues vamos a hacer aquí. Ah. Esta huella de aquí. Sí. ¿De qué animales? Mangos. Ah, mangosta. Sí, es más o menos para que tengas una idea. Sí. Esta línea que ves aquí y aquí. ¿Qué es esta? La cola. Ah. La punta de la cola. ¿Eh? El animal va un poco rápido, pero para tener una idea del tamaño del sí. cuerpo. Ajá. Podemos hacer un dibujo de aquí Ajá. hasta aquí.
esta sería la forma del cuerpo del animal. El tamaño. Ah. Y la cola podría ser una cosa así. Sí. ¿Vale? De ese tamaño. Ah, mangusta, ¿no? Sí, van dando rápido. Si fuerais de la televisión japonesa. 이곳은 sí. 그야말로 동물의 천국. UFO. ¿Sabes lo que es un platillo? 멈춘 듯 보이지만 이 숲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자연의 섭리를 품습니다. 라구나 tiene dos partes, una que se llama el frente de la duna, que es eso que estás viendo, y la cola de la duna. Nosotros hemos subido con el vehículo por la cola de la duna. Sí. Cuando el frente se encuentra con un bosque, el frente sigue avanzando y los pinos se los come. Ah, ¿vale? Prácticamente se come poco a poco, ¿no? A todos esos pinos. Se los come a razón de entre 2 y 4 metros al año. Ah, ¿al año? Sí. Ah.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모래바람. 그를 막고선 소나무 숲이 저 거대한 모래 언덕을 쌓았습니다. 날쌘 갈란씨 성큼성큼 가파른 모래 언덕을 잘 도우릅니다. 오. 야. 저도 그 뒤를 따라서 올라가 봤는데요. 너. 오. 와. Hay que jugar más fútbol. Sí. 저한테 운동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아. ¿Qué es eso? Ya saco una foto. Espérate, espérate. Eso es una rana. Ha pegado un salto, pum, pum. Y ahí se ve el cuerpo de la rana. ¿Vale? Espera un momentito. 겹겹의 보호막으로 온전히 자연에 내어준 땅. 그 속을 채우는 것은 마른 풀, 모래알갱이 쓸려간 흔적들. 때로 나도 지워집니다. 인간과 자연이 같이 살아간다는 게 꼭 뭐 서로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만히 서로를 이제 평화롭게 놔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처음에 막 신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제가 남긴 이 발자국들이 그냥 낭만적으로 이렇게 보인다기보다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어서 빨리 이 발자국이 바람에 이제 다시 없어지고 평화롭게 동물들의 발자국으로 다시 남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흔적을 지운 그곳은 어쩌면 낙원. 멀지가 않지 그리움의 간격만 두고 산다면 자연은 제 안껏 생명을 키우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문득 사람 냄새가 그리워졌습니다. 도냐나 국립공원 내 과달키비르강의 삼각주 습지 지역. 그곳에 하얗게 도단한 엘 로시오 마을이 있습니다. 포장이 돼 있지 않고 그 옛날 길처럼 이 모든 동네가 다 이렇게 흙바닥이에요. 그래서 아 무슨 꼭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런 동네 같기도 하고. 막 서부 영화를 찍고 사람들은 죄다 철수를 한 모양이랄까요? 여기는 이렇게 우편물도 쌓여 있고 정말 도시가 진짜 저 혼자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랜만에 걸어보는 흙길, 텅 빈 마을길을 걷다 보니 사람이 반갑습니다. 올라. 아, ese una vuelta. Yo me dedico a la vuelta. 아, ¿cuánto cuesta? Pues los 3, 20 euros. Muy bien. 아, 높다. 야.
딸랑딸랑 마차의 방울소리가 어찌나 정겹던지요. 두런두런 이 마을 유래도 듣고 마부 살아가는 이야기도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엘 로시오 순례 기간이 되면 수많은 인파가 말을 끌고 와서 숙소 찾기가 힘들 정도라는데요. 2천여 명이 사는 마을에 100만 명이 모여든다니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을 위해 비어있는 집들이 많다고 하네요. Hola, hola, buenas. Wow, qué bien. 오랜만에 손님이 반가우셨는지 저를 집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Ya viene en carreta. Aquí, por ejemplo, comida, hay la foto, cuarto. 온통 축제의 추억으로 채워진 사진들. 엘 로시오 축제가 되면 흙길을 말타고 찾아온 수많은 순례자들이 로시오 성모상을 들고 행진하는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엘 로시오 축제의 심장부 성당으로 향했는데요. 로시오 성모가 알려진 것은 13세기. 지금의 건물은 1964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1980년에 완공된 겁니다. 다른 그 스페인의 성당하고 좀 느낌이 참 다르네요. 이렇게 하얀 벽으로 되어 있고 이제 가운데 제단은 또 굉장히 화려해요. 그 안에 성모 마리아 상이 있는데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공간. 온통 하얀 벽 정면에 황금빛 제단. 그 가운데에 스페인에서 가장 예쁘다는 로시오 성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신념이 차곡차곡 쌓여 오늘의 이름 마을. 언젠가 말발굽 소리로 요란할 5월의 축제를 기약하며 엘 로시오를 떠납니다. 과달키비르강이 도냐나를 관통해서 흐른다면 도냐나 국립공원을 끼고 흐르는 특별한 강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물은 온통 붉은빛. 그래서 이 강의 이름도 리오틴토, 붉은 강입니다. 스페인 남서부에 걸쳐진 모레나 산맥에서 발원해 멀리 대서양과 만납니다. 보면 볼수록 신기하죠? 이 붉은 물빛은 사술이나 마법이 아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연의 현상이라는데요. 예전에 이곳이 광산이었기 때문에 특히 철이 많이 생산이 됐대요. 그래서 그 철분이 녹아서 이런 색을 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향도 맡아보니까 냄새도 그 철 냄새가 굉장히 강하네요. 아, 근데 정말 이렇게 보니까 그 와인이 강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이 강물의 비밀은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Y ahora mismo estamos en lo que vamos a bajar el sendero que nos baja al nacimiento del río Tinto. Un río que es insignificante en su nacimiento, pero al coger la desembocadura, ya llegando a la parte del océano Atlántico en Huerva. 후안 씨를 따라서 내려가 본 강의 발원지. Sí. 마치 지구의 모습이 아닌 듯 기괴한 풍경 때문에 작은 화성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Eso no se puede tomar, ¿no? No, no es potable, porque nunca hay.
Si te moja la punta de la lengua es áspero. Más que el vinagre. pH 2. Oh. Muy áspero. 와, 이게 산도가 정말 높아요. 그래서 무슨 식초처럼 굉장히 시네요. 와. 와. El americano busca en las aguas y los biólogos americanos sí. porque hay bacterias vivas. Viva en las aguas. Que son capaces de soportar ese pH tan bajísimo. 기원전 10세기 로마 시대부터 이곳은 광물 채취로 유명했던 곳. 최근까지도 존재했던 광산의 흔적이 아프게 고여 있는데요. 자연은 또 그 생채기를 보듬어 주겠지요. 스페인 남서부의 안달루시아를 떠나 이제 중남부의 고원지대인 라만차 돈키호테의 무대로 향합니다. 라만차 그곳은 평균 해발고도 700m의 평원 지명도 고원을 가리키는 아랍어에서 유래됐답니다. I am I Don Quixote. 이 불모의 황야는 스페인의 대문호 세르반테스의 펜 끝에서 돈키호테의 모험지대로 재탄생됩니다. 또 소설 속에 등장하는 마을들은 이미 돈키호테의 성지가 되어 있을 정도죠. 지금 제가 온 이곳이 그 돈키호테 소설의 배경이 된 그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너무나 이렇게 한적하고 참 예뻐요. 근데 오늘 좀 날씨가 추워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길가에 없네요. 소설 속 허구의 인물이 실제 존재하기라도 하는 듯 돈키호테의 발길이 닿았던 곳을 따라가 보는 이른바 돈키호테 루트가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와, 저기 굉장히 큰 그림이 있어요. 벽화인데. 우와. 저 건물 한 층을 다 이렇게 그렸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어깨에 아, 돈키호테하고 그 산초가 이렇게 가고 있고 이쪽 어깨에는 풍차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저 여인이 그 돈키호테 소설에 나오는 돌시네아 같아요. 올라, 올라, buenas. Sí, una pregunta. ¿Quién ha pintado? Pues, eso lo pintó una artista argentina. Ah, argentina. Se llama Milu Corret. Milu Corret. Es de Buenos Aires. Muy grande. Muy grande. ¿Le gusta? Sí. Sí, dicen, muy bonita. Dicen que es la dulcinea más grande del mundo. Ah, más grande del mundo. Eso dice. Sí. No ha venido nadie a comprobarlo, pero. Ah. El motivo de Dulcinea. Sí, sí, sí. Y probablemente de Castilla-La Mancha, de la región donde estamos, es el mural más grande que hay. Ah. 내친 김에 산티아고 씨가 자신의 마을을 안내해주겠다며 앞장섰는데요. 아. 아, esta plaza. 메마른 평원을 달리던 기사 돈키호테. 그의 발길이 멈춘 이곳. Porque es una mentira, no es un carro para trabajar el campo, sino que es un carro de comerciantes. Por lo que te estaba contando, que en esta plaza se celebraba uno de los mercados más importantes de España. Venía gente. I shall not fail thee, for I know I have dreamed thee too long. Never seen thee or touched thee. 현실과 상상이 버무려진 거리. 돈키호테의 연인이자 그를 구원해줄 성녀 둘시네아가 살던 하얀 벽의 마을.
골목 어디선가 그들을 만날 것도 같습니다. 세르반테스 박물관. 허구의 인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 집은 둘시네아의 저택이라고 불리던 곳인데요. 무수한 독자들과 만난 돈키호테.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장르를 넘나들며 사랑받는 고전입니다. 아, 지금 이 또보소라는 작은 마을인데 여기가 그 소설의 배경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 둘시네아를 만나는 이제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골목마다 그 소설에 나오는 그 문구가 써 있네요. 마을의 분위기랑 딱 맞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아마 돈키호테가 참 적막한 동네다 이제 이렇게 느낀 게 아닐까. 네. 소설 속 문구는 장면 장면을 떠올려 보게 합니다. 돈키호테가 산초와 함께 엘토보소에 도착한 것은 캄캄한 밤. 가뜩이나 늙은 말 로신한테도 목을 축여야 했을 테지요. 마침 가까이에 우물이 있네요. 야, 이거 우물 같은데요, 마을의 공동 우물. 굉장히 오래된 우물 같은데요. Sí. Lo que tenían para el campo, venían aquí y echaban agua en esa pila. Ah, por ahí. Sacaban agua las personas de aquí. Ah, por el caballo. Con un cubo y una soga. Sí. ¿Qué es eso? Los hierros. Ah, no, eso. Esto, sí. De las sogas. Las sogas de sí. Sacar tanta agua se ha ido desgastando la piedra de sacar agua. Sí. Muchas gracias. Hasta luego. 아, 정말 신기하네요. 세월이란 그냥 흐르는 법이 없나 봅니다. 그런데 다시 되돌아오는 아주머니. Esta botella. Tu regalo para mí. Aquí del Toboso. Cooperativa del vino. Muchísimas gracias. Un tinto tempranillo. Wow, muchísimas gracias. Es un gran regalo para mí. Muchas gracias. Un besito. Sí. Adiós. Little bird, little bird in the cinnamon tree. Little bird, little bird. 아, 진짜 이거는 그 잊지 못할 선물이다. 그렇죠? Do you bring me one? 자신을 기사라고 믿으면서 스스로 돈키호테라고 칭한 라만차의 노인. 환상의 세계를 쫓아 현실을 휘젓고 다니지만 그의 순수하고 인간미 넘치는 모습에 따뜻한 애정이 깃들고 맙니다. 이제 영웅의 말발굽을 쫓아 저 유명한 소설 속 무대가 되는 캄포데 크립타나. 풍차 마을에 도착합니다. 집채만한 덩치에 네 개의 팔을 가진 거인 브리아레오스. 돈키호테의 눈에 풍차는 괴물로 보였고 그는 힘껏 괴물을 향해 공격합니다.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멋있다 이제 그거보다 그냥 사람을 멍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소설 속의 돈키호테가 이 넓은 평원을 그렇게 막 다니면서 그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좀 궁금해지기도 했네요. 이제는 돈키호테의 상징이 된 풍차. 이 해저물역 허구와 현실의 경계도 모호해집니다.
바람 앞에 멈춘 풍차는 마치 늙은 기사처럼 세월의 주름을 짊어진 채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은 항상 그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방향에 이제 오는 그 바람의 그 방향에 따라서 이거를 찾아서 이렇게 그 돌렸다고 해요. 바람의 언덕. 문득 돈키호테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습니다. 감히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감히 닿을 수 없는 저 밤하늘의 별에 이른다는 것. 이것이 나의 순례요. 저 별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길이라오. 황량한 평원 라만차. 기사 돈키호테가 달려갔던 모험의 길은 그 종착지점 꾸엔카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저 고독하기만 하던 고원의 평원이 고도를 높여가며 풍경을 바꾸었습니다. 이곳에도 무수한 자연의 시간이 흘러 바위를 쪼개고 움푹 패인 깊은 계곡이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해발 946m. 이 가파른 협곡에 인간은 기어이 길을 이었습니다. 다리 넘어 절벽에 이어진 집들은 14세기에 지은 것으로 허공에 매달린 듯 아슬아슬합니다. 중세시대의 요새 꾸엔카. 이 다리가 문명과 이어진 유일한 길이죠. 보통 라만차 지역이라고 하면 아주 넓은 평원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정말 독특하게 또 다른 세상에 이렇게 온 것처럼 그 아주 깊은 협곡하고 독특한 이런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까사골가다라고 해서 저렇게 절벽 위에 오래전부터 지어진 집들, 그리고 지금 이 건너는 다리는 예전에는 여기가 돌로 만들어졌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철골로 다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이 뭐 사람들한테도 아주 명소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다리에나 가보면 있는 이런 뭐 사랑의 약속을 얘기하는 이런 열쇠도 있네요. 이 아슬아슬한 다리 난간에서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이 라만차 지역이 왜 이러죠? 갑자기 눈비가 쏟아져서 빨리 가야겠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듯 골목골목 고풍스런 풍경의 도시는 마법에 걸린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올라, 올라, 부에나스. 예, 보이 아코멜. 알고. 시. Todos los platos, ¿vale? Y con eso a lo mejor comerías bien. Ah, tiene oreja la brasa también. Oreja la brasa, panceta, chorizo. Dame. Morter vuelo y una oreja. Y oreja. A la brasa. Muy bien. Vale. 주문을 받자마자 솜씨 좋은 주방장이 두툼하게 고기부터 썰어냅니다. 스페인에서는 그야말로 버릴 것 없이 부위별로 다양하게 요리하는 것이 돼지고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왜 돼지 머릿고기 해서 이제 귀랑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스페인 와서 이거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오랜만에 맛보는 거라 절로 군침이 도는데요. 이야, 정말 맛있어요. 아, 이게 조금 아파 보이긴 하지만. 아세죠?
Anda. Estoy en ella, haciendo, todavía falta. ¿Cuánto tiempo hace? Meses. ¿Un mes? Meses. Wow. Poco a poco. Wow, 여기 주인분이신데 이거를 직접 만드셨대요. Ah, entonces todo hecho. Sí. Wow. Mi aventura empezó. Sí. Esta. Luego ya hice esa, luego ya pum, poco a poco voy aprendiendo yo de haciendo. Artista, ¿no? 인심 좋은 식당 주인 집 구경을 시켜주겠다는군요. Hola. Mi loro. Wow. Hola. 가족이 무척 단란해 보이죠. 살바도르 씨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Tenemos nuestra manera de vivir aquí y es un pequeñita, pero esto te engancha. No quiere ir a otro sitio para vivir. Aquí ya moriremos. Sí. Aquí ya tenemos nuestro negocio y nuestra vida, nuestros hijos, nuestra casa, que es nuestra, y ¿a dónde vas? Mejor. 와, muy bonita, muy bonita. Podéis bajaros ahí sí. a Podéis aparcar por aquí donde queráis. 와, 이렇게 집 앞에 바로 요 집 앞에 이렇게 멋진 Espérate, 풍경이 와. Sí, por eso no quiere ir al otro sitio, ¿no? No quiere cambiar. 9세기 무렵 이슬람 왕조는 해발 946m의 이 협곡 위에다 요새를 지었는데요. 이후 12세기 스페인 왕조가 탈원하면서 꾸엔카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합니다. 그 수많은 역사가 쌓이고 쌓여 빚어낸 도시. 바람도 잠시 머물다 흩어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맞는 바람은 좀 춥긴 하지만 약간 특별한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 오래된 이런 모습을, 도시의 모습을 보면 아, 이 바람이 수천 년 전에도 여기에 또 똑같이 이렇게 불었겠지. 그러니까 마치 여행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지구 안에 이 바람이 돌고 돌고 하면서 얼마나 오랜 세월 이렇게 불어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아, 이 바람이 좀 부럽기도 해요.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예, 이곳에 오고 싶을 때 또 오고 예, 그랬다는 게 마른 바람 가득한 구원 무모하지만 그 누구보다 용감무쌍했던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 그의 모험길을 따라 굽이굽이 달려온 여정은 이곳 중세의 요새 도시 꾸엔카에서 멈춥니다. 정열 속으로 달려가 만난 스페인. 대자연의 풍경에서 길이 내어준 소중한 것들과 마주했습니다. 이제 저는 망설이고 주저할 때마다 돈키호테의 말을 떠올릴 겁니다.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